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훈 기자와 함께. 네, 니프로데타 김상훈입니다. 김상훈 기자 참 잘생겼어. 또 이러십니까? 항상 참. 외모로 빛나는 김상훈 기자. 오늘은 네. 즐거운 금요일이긴 하지만 독점 얘기를 한번 해볼까? 독점, 독점. 또 언더스탠딩이 유튜브계의 독점을 또 노리지 않습니까? 노리기만 하죠. 열심히 한발 한발. 아직 뭐 멀긴 하지만 모든 유튜브로 장악할 거다. 그게 뭐 말처럼 되진 않는데 실제로 독점에 가까워지는 업체들이 있고 그 업체들이 어마어마한 이점을 누리는데 그래서 오늘은 독점 회사로 가고 있는 쿠팡. 쿠팡. 요즘 주가도 좀 이렇게 살짝 올라가던데 쿠팡 얘기 또 2교시에는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의 그 기업 결합 문제 이것도 사실 크게 보면 독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둘이 합치면 시장을 다 먹으니까 함부로 합치면 안 돼. 뭐 맞습니다. 이런 이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점 이야기. 뭐 언더스탠딩을 독점적으로 보시면 독점 얘기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쿠팡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샴푸로 깜짝놀라 볼 때마다 착한 민망한 대단한 광고 너무 넉넉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막 따라 부르게 되는 그런 네. 광고입니다. 자,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네. 첫 시간을 과점하고 있는 그래, 과점은 좋은 겁니다. 네, 원래 제로투원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예. 작게라도 독점으로 시작해라. 아, 그렇지, 그렇지. 예. 일단 내 거, 요건 다 내 거야. 그렇죠. 아, 좋네요. 네, 그 페이팔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다 독점한 게 아니라 그 아마존에서 책 거래의 그것만? 결제만 독점. 아. 사실 독점이라는 게 없던 시장을 만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시장에서라도 조그만 건 내가. 아니 독점하면 불편하면 나가든지 뭐 이런 큰 소리를 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쳐보고 싶네요. 이 프로님 맨날 치잖아요. 제가 그럼 나가라고. 저희는 사실 독점이 전혀 안 돼가지고 뻥카입니다. 뻥카. 네, 쿠팡. 쿠팡이랑 요즘 CJ랑 많이 싸우죠. 예, 근데 CJ랑 싸운다는 게 참 인상적이죠. CJ는 단일 회사가 아닌데. 아, CJ 그룹인데. 예, 그래가지고 그렇죠. 오늘 쿠팡이 성장을 하면서 생겨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쿠팡이 2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쿠팡의 성장이 약간은 좀 장애물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일단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한 21% 정도 예. 성장을 했고요. 한 7조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1,940억. 야. 이게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인데요. 지금 이제 4분기 연속 흑자로 됐는데 이제 더 이상 쿠팡을 적자 기업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진 것 같아요. 1년 동안 계속 흑자였다? 연간으로까지는 아니, 아직 아닌데 예. 이제 아무래도 올해는 흑자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부 저효과가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할 때는 비용을 많이 써요. 예.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커머스 회사들이 백기 투항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쿠팡이 돈을 많이 써가면서 할 필요가 좀 없어졌습니다. 어지간한 뭐 현대백화점이나 롯데온이나 이런데 뭐 당일 배송, 2일 배송 다 없앴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거의 그 평정이 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이커머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요새 쿠팡이랑 이마트 비교 요새 잘 안 합니다. 맞아요. 이제 역할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아예. 역할이 다른 게 아니라 그것만 하면 사이즈가 달라져 사이즈가 쿠팡이 더 크기 때문에 사이즈가 달라졌죠. 신세계를 더하면 어. 그러면 이제 그 이마트 매출 추정치가 한 7조 2천억 정도 돼요. 근데 아까 예. 쿠팡이 7조 6천억이었으니까 네. 이마트 그러니까 이마트도 이마트만 따지면 3조 7천억밖에 안 돼요. 거기에 뭐 편의점, 조선호텔, 스타벅스, 이베이코리아 이거 다 합친 게 7조 2천억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신세계가 1.5조 원이니까 신세계 그룹의 유통을 다 합치면 쿠팡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이 얘기를 드렸냐면은 단순히 이커머스 시장이 확대된다는 거, 그러니까 쿠팡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장악력이 높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 유통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게 우리의 상반기의 매출 증가율인데 예. 오프라인 매출이 지금 오프라인 매출 합계가 50.9에서 50.2%로 줄었어요. 예. 그리고 온라인 합계가 49.1에서 49.8로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예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이커머스 시장의 장악력이 높아졌다는 게 아니라 전체 유통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점점 그 방향은 뭐 바뀌질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 뭐 팬데믹 끝나고 나면 다시 오프라인 가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지금 숫자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 사실 너무 편하니까. 그렇지. 예. 그리고 품목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부분들이 좀 그 일단 1인당 매출 금액이 296달러로 5% 증가했고요. 활성 고객이 1971만 명, 한 2천만 명 정도가 지금 쿠팡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쿠팡은 전략적으로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셀러, 물건을 파는 사람을 독점하는 방식이고 예. 두 번째는 바이어, 그러니까 사는 사람을 독점하는 방식이에요. 예. 일단 셀러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그 셀러. 그 락인의 로켓 크로스라고 있습니다. 네. 로켓 크로스가 뭐냐면 옛날에 제트 배송이라고 불렀는데 그 네이버랑 쿠팡을 봤을 때 네이버는 오픈 마켓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네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플랫폼만 제공하고 그렇죠. 어떤 업체든 내가 그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그러니까 시장만 깔아놓고 예. 이 딴 사람들 와서 파는 요걸 오픈 마켓이라 그러고 예. 쿠팡 같은 경우는 직매입이라 그래서 물건을 직접 사잖아요. 그렇죠. 예. 쿠팡이 이제 빠른 배송이 가능한 이유는 자기 물류 창고에 있는 걸 바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번에 이제 로켓크로스가 지난 3월부터 도입이 됐는데 이건 뭐냐면은 오픈 마켓인데 그냥 오픈 마켓입니다. 예. 근데 그 물건이 셀러의 창고에 있는 게 아니라 쿠팡의 창고에 있어요. 창고에 갖다 놓는 건 똑같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쿠팡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창고를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직매입은 내가 산 거고 여긴 쿠팡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뒷단을 다 처리해 주는 겁니다. 물류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류도 하고 결제도 하고 반품도 하고 그 고객들이 뭐 항의하고 그럼 전화도 받아주고 이게 로켓 크로스. 요걸에서 그 풀필멘트 센터에 맡기게 되면은 뭐 포장도 해주고 배송도 해주고 그러면은 그 전에 그 일일 배송 당일 배송이 안 되던 오픈 마켓의 업체들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원래 예전에 제트 배송이라고 불렀었는데 제트 네. 배송의 수수료 체계가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이게 사실 뭐 말이 이래서 그렇지 우리 항상 얘기하는 풀필먼트 서비스입니다. 물류 회사의 역할이죠. 그렇죠. 근데 물류 회사가 요즘에 그런 것도 다 해주잖아요. 이게 뭐, 그렇죠. 뭐 반품도 받아주고 주고 땡이 아니라 이걸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제 오픈 마켓이랑 직매입 시장이 조금 분리돼 있다라고 느꼈었는데 이번에 로켓크로스의 어떤 점유율이 넓어지면서 오픈 마켓의 영역을 쿠팡이 먹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이 지금 잠식하고 있는 그러니까 쿠팡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잠식하고 있는 부분이 이커머스 내에서도 다른 영역이라고 보였던 이 오픈 마켓을 잠식하는 게 있고 또 이커머스 자체가 커지면서 오프라인에 있는 유통업체들을 잠식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서 이번에 이 오픈 마켓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네이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위협적인 게 되겠죠. 정말. 그러면 이제 이커머스 종합 이커머스 시장이 어느 정도 장악이 되고 나면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카테고리 킬러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카테고리 킬러는 뭐냐면은 이른바 버티컬 커머스라고 부르는데 예. 종합적인 커머스보다는 개별 품목, 개별 업종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무신사 뭐 이런 애들. 네. 그렇죠. 무신사, 마켓컬리, 오늘의 집. 뭐 이런 식으로 버티컬 커머스들이 이게 야금야금 각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장악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카테고리 킬러의 전면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식품 쪽에 내가 물건을 제일 잘 만드는 공급업체. 지요. 예. 여기서 지금 CJ 제일제당하고 쿠팡하고 지금 굉장히 좀 센 갈등을 빚고 있죠. 예. 아 카테고리 킬러는 제가 말씀을 지금 순서가 아닌데 카테고리 킬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카테고리 킬러의 대표 주자는 올리브 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올리브 영은 화장품 H&B 시장에서 지금은
여기는 요 동네에서 다 먹었습니다. 네, 압도적이죠. 예, 여기 뭐 릴라블라, 릴라블라라든지 롭스라든지 이런 데가 뭐 GS에서도 한번 해보고 롯데에서도 해보고 그랬는데 예. 거의 다 망했습니다. 예. 그렇죠. 거기도 뭐 거의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 남겨놨거나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리브 영이 그쪽 뷰티 시장, H&B 시장에서는 오프라인 끼고 들어갔을 때 점유율이 거의 80% 가까이 돼요. 사실상 그 시장을 다 장악한 그런 건데 최근에 쿠팡이 올리브영을 공정위에다 신고를 했어요. 예, 쿠팡이요? 예. 쿠팡이 그 중소 뷰티 업체들과 올리브영이 거래를 할 때 네. 올리브영에서 계약서에다가 너 쿠팡에 넣지 마. 아... 너 쿠팡에 넣으면은 매장 진열 규모 축소할 거야. 아... 우리 매장에 안 넣어줄 거야. 그렇게 우리 쿠팡의 영업을 쟤네가 방해했어요. 그렇죠. 공정위에다가 신고를 한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조금 묘한 부분이 있는데 공정거래법상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되는 과점 회사들은 갑질을 하게 되면은 과징금을 굉장히 세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올리브영 입장에서는 근데 올리브영이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이전에 릴라블라하고 롭스가 네. H&B 시장에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이제 야 너 롭스에다 넣을 거면 우리 거 뺄 거야. 예. 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쿠팡까지 이 문제가 더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이건 약간 좀 업체 간에 좀 묘한 건데 아까 전에 50% 넘으면 가점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랬을 때 올리브영은 자기네를 H&B 회사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점유율이 80%가 되기 때문에 네. 과징금을 엄청나게 세게 맞아요. 예. 근데 쿠팡이 지금 시비를 걸었잖아요. 예. 이게 문제가 있어요라고 그러면은 그죠? 우리 유통업체죠? 아. 그럼 유통업체로 따지면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아. 우리는 화장품만 하는 데가 아니고 예, 예. 그냥 유통업체예요. 그럼 예, 예. 전체 유통 사이즈 중에서 우리는 매출이 얼마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예. 보는 거고. 예, 그러면 시장 지배적 지휘자가 아니니까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좀 싸게 막을 수 있다. 근데 그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걸 이제 추산한 건데 과징금을 시장 지배적 참여자로 했을 때는 한 7천억까지도 맞을 수 있다. 와. 근데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면은 5억 원 정도만 내면 된다. 아, 근데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올리브영은 다른 예. 건 안 팔고 거의 화장품 중심으로 팔잖아요. 화장품 예. 중심의 화장품 판매에서 점유율이 얼마나 되느냐? 예, 7-80% 되는데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온라인만 볼 거냐, 오프라인 볼 거냐, 이것도 좀 있는데 네, 오프라인으로 보면은 80%. 근데 온라인을 합치게 되면은 또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 뭐 면세점도 있고, 예. 거기 뭐 백화점도 있고, 예. 뭐 그런 것들이 쭉 있으니까 이런 건데 어쨌든 쿠팡이 커지면서 생겨나는 부분들은 이제 카테고리 킬러들하고 이런 갈등을 일으켰을 때 CJ 올리브영과 이런 경쟁 갈등을 빚고 있다. 요게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납품업체와의 갈등이 또 있습니다. 납품업체? 네, 납품업체들 중에는 좀 등치가 큰 납품업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LG생활건강 거기에 뭐 샴푸라든지 샴푸. 이런 거 엄청나게 큰 셀러잖아요. 예. 네. 그리고 또 여기는 싸우다가 LG생건 이제 안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예 안 판다. 네. 쿠팡 너랑 안 해. 여기 뭐 갑질 당할 수 없어. 그래서 나오게 됐고 네가 하신 거 내가 하신 거 보자. 요런 싸움이거든요. 예. 그리고 식품 쪽에서는 그 CJ 제일제당하고 제일제당. 햇반. 햇반. 네. 예전에 김수원 편집장님 오셔가지고 상세하게 좀 설명을 예. 해주셨는데 뭐야 그러면 전 국민이 사랑하는 햇반 납품 안 해. 그랬더니 쿠팡에서 그 다음에 이제 보도 자료를 내서. 아이고 CJ가 빠지니까 이렇게 중소기업 햇반이 잘 팔리네요. 보도자료를 냈더라고 진짜. 야. 예, 되게 예쁘게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보도자료를 좀 세게 냈었죠. 그러면서 이게 카테고리 킬러들과의 갈등이 하나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납품을 하는 그 셀러하고의 갈등 요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경쟁 중에 하나가 그 대한통운 CJ 대한통운이 최근에 오네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럼 뭡니까? 오네는 이제 택배가 오네인데 뭐 새벽에 오네, 오늘 오네, 일요일에 오네, 내일 오네. 로켓 배송 같은 그런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오네 영어로 하면 원인데 예. 이게 보통 CJ 원카드 이거에서 통합 멤버십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네. 원이라는 거를 좀 활용해서 오네라고 했는데 이게 그 택배 회사가 예. 브랜드 마케팅 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죠. 왜 없잖아요. 브랜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택배를 우리가 이용하지만 사실 택배의 주요 고객은 셀러입니다.
그렇죠. 셀러. 네. 어? 우리가 예. 물건 살 때 CJ 대한통으로 보내주세요. 뭐 한진으로 보내줘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택배 회사한테 일감을 주는 거는 여기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쿠팡이 자기네 물류만 하는 것도 짜증 나는데 네. 거기에 아까 로켓크로스를 통해서 오픈마켓에 물량을 빨아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 CJ 대한통운이 지금 국내에 45.7% 점유하고 있는 1위 사업자인데 네. 그 자기한테 물건 맡기던 셀러들이 다 절로 가고 있어요. 쿠팡 로켓크로스로 가게 되면 택배 시장을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기네들도 쿠팡 이상의 물류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제 다른 커머스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커머스에 들어가는 셀러가 쿠팡에 가버리는 겁니다. 그건 맞는데 그렇다고 오네라고 이름 지었다고 해서 더 모으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근데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해야 뭐라도 해야지.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브랜드를 줌으로써 셀러들에게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만 당일 배송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돼. 뭐 새벽에 보내려면 새벽에도 돼. 그럼 이거를 브랜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예. 예를 들어서 그 오픈마켓에 들어가는 업체들도 네. 오픈마켓에서 그걸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죠. 새벽에 보내게 해주세요. 네. 뭐 일요일에 보내게 해주세요. 뭐 아니면 내일은 꼭 오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예. 굳이 그로스 가지 마라. 로켓크로스 가지 말고 일반 택배 나한테 맡겨라 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원래 택배 쿠팡이 처음에 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택배 사업을 할 수 있냐 없냐 가지고 얘기하다가 쿠팡이 처음에는 나는 택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거 하는 겁니다. 예. 내가 사온 거 갖다 파는 거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택배 사업이 아니라 그냥 내 거 물건 배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하다가 처음에, 예. 처음에 그 뭐 이거 하다 이거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런 거 하다가 2021년에 다시 사업자 자격을 얻은 다음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자기가 원래 배송 인력이 있었어요. 우리는 택배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물건 배달해 주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예. 우리 직원들이에요. 예, 쿠팡 친구. 쿠팡맨. 예, 쿠팡맨. 쿠팡 친구.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그 직원들을 자회사인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로 다 옮겼어요. 아예 자회사로 아예 만들었어요. 아예 만들었구나.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예 택배 회사입니다. 그래서 번호판도 하얀색 안 쓰고 노란색 씁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3자 물류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대한통운과 이제 직접적인 경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사실 쿠팡의 자체 물류가 강화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데는 사실은 한진입니다. 한진. 네, 한진 택배. 그 왜 한진이었냐면은 쿠팡이 워낙 그 물량에 비해서 자기네들이 이걸 배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한진에다가 그 물량을 줬었어요. 아, 일부 물량을 줬어요? 네, 그게 한 8% 정도? 아. 그러니까 한진 전체 택배 물량의 8% 정도가 쿠팡에서 주는 물량이었어요. 예. 그런데 쿠팡이 자기네 캐파를 어느 정도 확대를 하고 나니까 손절을 안 주는 거지 이제. 예. 그러면 한진은 난데없이 자기네 그 8%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한진이 막 부랴부랴 막 공용 홈쇼핑. 홈쇼핑도 셀러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그렇죠. 맡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수주하는데 거의 막 엄청 저가 수주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든 물량을 채워야 되니까. 이 물량 안 채우면 택배 기사들 다 놀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 그걸 채우고서 그 조현민 사장 그 예전에 물병 사건이 있었던 그분 예. 네, 그분 그분이 지금 한진택배 사장인데 여기서 요새 무슨 플랫폼 되게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무슨 플랫폼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 C2C 플랫폼 후타운. C2C는 당근마켓이죠. 그렇죠. 예, 일반 사람이 일반 사람한테 보내는 거 이게 C2C 플랫폼이잖아요. 예. 네. 여기도 뭐 배송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요거에 배송을 해주는 플랫폼으로 C2C의 후타운이라는 걸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온라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 여기 또 신시장이죠. 네. 그렇긴 하겠죠. 그분들을 이렇게 가르쳐 드려서 디지털 이지 오더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런 거 잘 못 쓰시는 분들한테 가서 예.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게끔 도와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만들고요. 패션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서비스 숲. 숲? 숲? 네, 그러니까 이제 패션 브랜드들이 해외에서 주문이 들어올 때 네. 여긴 또 대한항공도 있잖아요. 예. 있죠. 물론 옷을 대한항공으로 보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거를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내 택배 시장에서 쿠팡의 영향력이 커진다라는 거는 나머지 택배 회사들은 이걸 경쟁을 통해서도 잡아올 수가 없는 고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를 자꾸 타겟을 하고 있고 그래서 친환경 역직구 쇼핑몰 슬로우 레시피
이거는 해외에서 물량 들어오는 거. 쿠팡이 잘 못하는 영역으로. 그러니까 쿠팡이 안 하는 영역으로. 아니 근데 안 하는 영역. 쿠팡이 원래 이제 워낙 뭐 물류에서 네. 이제 뭐 잘 팔리고 사실은 뭐 저도 그렇지만 쿠팡 그냥 습관적으로 막 이제 하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네. 실적도 좋아지는 건데 별도의 물류 사업만 가지고도 네. 쿠팡이 예를 들면 CJ 뭐 대한통운이라든가 네. 이런데만큼 쿠팡만의 물류의 장점이 있습니까? 쿠팡만의 물류 장점? 그러니까 다른 물류 회사들이 무서워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직맵이야 쿠팡이 해서 하루 만에 이렇게 배송해 주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택배 시장에서 대한통운이 압도적으로 1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많은 물류 투자를 했어요. 예. 나머지 한진이라든지 롯데에 비해서 진짜 거기 택배 그 지파장을 가보더라도 CJ대한통운은 돈 엄청 투자해가지고 그거 다 택배기사님들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예, 예. 여러 명 있으면 내가 눈으로 보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물류로 막 쫙 나눠주고 보내주는 예, 그런 예. 거 다 돈 엄청 투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냥 뭐 대한통운 시장이 있었고 뭐 한진시장이 있고 롯데시장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진이 2025년까지 1조 1000억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한진이요? 예. 이렇게 다 뺏기니까. 뺏기니까. 그리고 그 손님들이 거기다 물건 다 맡겨서 풀필먼트로 다 나가버리면은 지금 있는 물류 회사들이 그동안 조금 보수적으로 했던 물류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뭘 더 잘하냐라 그랬으면은 물류는 약간 규모의 경제가 있거든요. 예. 여기에 지역 거점이 잘 돼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그 물류 체계의 인공지능으로 비용 낮추는 거 이런 것들이 예. 그 일단 택배는 서비스 자체는 비슷합니다. 갖다 네. 주는 거. 네. 그렇죠. 그럼 비용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 얼마나 물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인데 그동안 그 쿠팡은 시작할 때부터 그걸 차곡차곡 싸우면서 해왔던 거고 물류센터가 많이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그래도 뭐 오픈마켓이라든지 이런 거 쿠팡은 자기네 것만 하는 거였으니까 예. 특별히 이제 경쟁이 아니었는데 지금 점점 오픈마켓 쪽에다 진출을 하다 보니까 오픈마켓인 네이버라든지 뭐 이베이 코리아라든지 얘랑도 경쟁이 되고 이쪽 물류를 보내는 쪽에서는 한진, 롯데, CJ 여기랑도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이 그냥 성장을 했을 때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아까 커머스 경쟁에서는 이베이 코리아하고 굉장히 끝났고 예, 뭐 완전 압승이고 압승. 예, 오프라인 경쟁에서도 이제 점점 잠식해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예. 전체 유통으로 보더라도 예.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셀러들 큰 셀러들하고의 뭐 LG생활건강, CJ일제에다가 여기랑 또 경쟁해서 전쟁을 있고. 하고 있고 이번에는 여기 택배 쪽에도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지금 뭐 CJ도 되게 열심히 해요. 여기 뭐 네이버라든지 신세계라든지 예.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데서 뭐 신제품 이거 그림 아닙니다. 예. 신제품 공동 개발해가지고 뭐 네이버에만 갖다 주고. 그럼 네이버에서도 CJ 대한통운하고 협업을 해서 보상 그러니까 내일 보장 내일 도착 보장 예. 이런 거 서비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쿠팡에랑 갈등을 빚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 네. 예,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여기 예. 또 하나 더 하면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쿠팡이츠 배달입니다. 그 쿠팡이츠가 얼마 전부터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요? 예, 성장세를 보여드리면은 일단 여기서 쿠팡이츠가 13%가 높아졌습니다. 이야 빠르네 진짜. 예. 그리고 배달의 민족은 2.8%. 와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게 왜 쿠팡이츠가 13.2%로 급증하게 됐냐면은 그 쿠팡 멤버십 있잖아요. 4,500원 예. 내는 거. 네. 이 쿠팡 멤버십 회원들을 대상으로 쿠팡 이츠에 10% 가까운 할인을 해줘요. 아, 요즘 그런 걸 해줘요? 지금 같이 보시면은 예. 여기에 와우 할인 10%에 플러스 600원 세이브 배달 확인 이런 식으로 쿠팡 이츠가 쿠팡 와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츠를 이용하시면 10% 추가 할인해 드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츠를 쓰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제일 골치 아픈 배달의 민족. 그렇죠. 배달의 민족도 지금 엄청나게 쿠폰 뿌리고 있습니다. 10% 중복 할인에 2,000원 바로 할인. 맞아요. 이게 좀 그렇더군요. 맨날 싸웠으면 좋겠네요. 쿠팡이 진짜 공룡이 되고 있는 거야. 맨날 싸웠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아까 바이어 락인에서 바이어가 네. 이 쿠팡을 계속적으로 이용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쿠팡 멤버십 가입하고 나면은 배송료도 안 내고 하니까 예. 이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요거 가입하면 쿠팡 이츠도 할인이 돼. 그럼 여기 좀 락인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왕 주문할 건데 내가 쿠팡 멤버십이야. 그럼 배달의 민족 쓰는 것보다 쿠팡 이츠 쓰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쿠팡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쿠팡 이츠로 가는 거고.
쿠팡 이츠에 이점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또 계속 쓰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배달의 민족에서도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쿠폰 뿌리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또 하나 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쿠팡 플레이 OTT 티빙. 네. 티빙이 1위잖아요. 네, 티빙이 국내 기준으로. 국내 기준. 국내 기준으로. 아, 국내 기준. 그렇죠. 1위라도 큰 의미는 없는 1위인 것 같습니다. 워낙 넷플릭스가 여기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티빙도 CJ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티빙이 굉장히 좀 압도적으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쿠팡 플레이가 지금 사용자가 쫙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월간 사용자 기준으로 보면은 쿠팡 플레이의 7월 월간 사용자가 519만 명, 티빙이 522만 명. 거의 다 잡았어요. 그러면 쿠팡 플레이를 자기 돈 내고 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쿠팡 멤버십 하면 멤버십으로 보는. 멤버십 하면 쿠팡 플레이 해주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티빙 입장에서는 월간 이용자가 쿠팡 플레이에 거의 따라잡힌 셈이 됐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든 이 시장에서의 경쟁자는 가입자고 시청자인데 거기서 어떤 이유가 됐던 쿠팡 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따라와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최근에 쿠팡 플레이가 뭘 했냐면은 쿠플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쿠팡 플레이에 자주 들어가게 되면은 점수를 막 줍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좀 모으면은 OTT 사상 처음으로 극장 상영작을 무료로 줘요. 우와. 최근에 존억. 예? 존윅 4 그거 다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데 그거 그냥 무료로 풀었습니다. 그게 사왔습니까 본인들이? 예, 본인이 사다가 파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스포츠 경기, 스포츠 이벤트들도 굉장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스포츠 많이 하더라고. 예, 그러면은 원래 쿠팡 멤버십에 가입이 돼 있던 사람이 쿠팡 플레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거기서 뭐 영화를 공짜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쿠팡 플레이를 또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월간 이용자 수, 활성화 이용자 수가 쫙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멀쩡하게 OTT에서 안 그래도 넷플릭스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 티빙이 갑자기 이쪽으로 또 이렇게 숫자가 올라와 버리니까 골치 아픈 상황이 된 거예요. 야, 이 쿠팡에 대한 뭐 좀 반격의 카드는 없습니까?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분도 쿠팡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렇죠. 자기들은 그러니까 보통 상임위원 네이버하고 쿠팡하고 보통 두 개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쿠팡 요구가 너무 많대. 그 막 이익률도 많이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자기들은 솔직히 네이버가 잘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네이버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막 이러던데. 근데 뭐 사실 점유율이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네이버도 꽤 잘하고 있는데 사실 네이버가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거기도 네이버 멤버십. 거기서 네이버 페이로 네이버 쇼핑 결제하면은 전입금 꽤 많이 쌓아줍니다. 그렇죠, 많이 주죠.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출혈 경쟁의 여지가 여전히 좀 남아 있긴 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게 이렇게 영역을 넓히면서 갈등 구조가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쿠팡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던 두 가지 전략, 셀러를 낙인하는 전략하고 바이어를 낙인하는 그 두 가지 전략을 피고 있었던 건데 셀러 단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네이버랑 싸우고 뭐 이베이 코리아랑 싸우고 갑자기 물류 회사랑 싸우고 납품 업체랑 싸우고 여기에 그 어떤 그 바이어들을 낙인하기 위해서 주고 있었던 서비스들 쿠팡 플레이를 서비스를 했더니 갑자기 OTT랑 싸우고 쿠팡 이츠에다 서비스를 했더니 배달의 민족이랑 싸우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쿠팡 플레이가 쿠플 클럽에서 영화를 깔면서 또 하나 복잡해지 앞으로 이게 참 복잡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회사가 CJ, CGV. 진짜 CJ는 진짜 믿겠네요 쿠팡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극장 상영작은 그래도 먼저 볼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데 이 정도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리고 쿠팡 와우 쿠팡 멤버십 들어가면 5,000원이잖아요 4,900원이잖아요 근데 영화는 한 편에 1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극장 가는 재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 3배를 더 주고 그 심지어 나는 멤버십이야 이미 가입돼 있어. 그러니까 그냥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야 쟤네 저런 식으로 하면은 영화관까지 좀 애매해질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저는 신기했던 게 유통산업이라는 게 참 묘해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 파는 거잖아요. 네? 만드는 건 내가 다 만드는 거고 쟤는 그냥 팔기만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디지털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그 팔기만 하는 게 별로 필요 없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니 뭐 내가 잘 만들었는데 온라인 통해서 나
그냥 보면 되는 거를 꼭 유통업체한테 그렇게 갑질당하면서 예. 그거를 해야 되냐라고 해서 브랜드 강한 회사들은 사실 그 유통업체를 제끼려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죠. 자체홈도 해보고 진짜 예.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른바 D2C 전략이죠. 예. 다이렉트 투 컨슈머. 그러니까 직접 내가 소비자들을 상대하겠다. 거기서 제일 이제 파워풀하게 나왔던 회사가 나이키. 나이키. 오, 나이키 정도면. 나이키 정도면. 그 나이키니까 되는 거지. 그죠. 햇반도 안 됩니다, 햇반도. 나이키가 전 세계 3만 개 유통업체를 40개로 줄이겠다 그랬어요. 직접 우리는 직접 팔겠다, 이제. 네, 심지어 아마존에도 안 넣겠다. 아. 굳이 이게 사실 유통업체한테 수수료 띄는 것도 좀 문제고. 그렇죠. 이게 유통업체가 한번 가져가고 나면은 나중에 그 잘 안 팔리면 떨이 팔아버립니다. 예. 그럼 브랜드가 그렇죠. 망가져요. 그렇죠. 그리고 디지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 정보. 고객 데이터도 유통업체가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키는 정말 빠른 고객 대응을 위해서 한번 다이렉트 투 컨슈머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최근에 그 어떤 백화점, 그 신발 전문 매장 가서 좀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살살 빌면서 웃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재고 때문이었어요. 재고 때문에. 재고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네. 나이키가. 네. 이거 물건을 잘 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재고 관리가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쿠팡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 유통업체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제조업체도 문제, 영화관도 문제, ODD도 문제, 물류회사도 문제. 지금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 상대방의 때마침 다들 CJ 계열사들이 쫙 딸려 있더라. CJ가 하는 거 보고 하나하나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 정도로 CJ랑 많이. CJ가 힘 좀 냈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렇게 싸워야 우린 좋은 거니까.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가 그렇다는 네. 거예요. 그 가끔 보면 말씀하셨듯이 쿠팡이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제조업도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게 왜 좀 잘 팔린다 보면 쿠팡 자체 브랜드로 이제 상품 만들고 있잖아요. 물티슈 뭐 이런 거 만드는데 OEM으로 그렇죠. OEM으로 하잖아요. 네. 어떻게 한다는지 제가 들었는데 되게 충격적인 게 예를 들면 제가 언더스탠딩 물티슈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저도 납품하는 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공장 다 써내야 된대. 무조건 의무적으로 공장을 공장을 내가 이걸 어디서 만들어서 다 써내야 됩니다. 그러면 쿠팡 입장에서는 쫙 보고 어, 이 잘 팔리네? 그럼 그 공장에 가서 바로 가. 공장에 가서 너희는 그냥 우리 브랜드로 바로 그냥 납품하면 됩니다. 하고 그렇게 싹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 그거를. 그건 너무 나쁜 짓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CJ 햇반 말고 너무 나쁜 짓 아닌가? 그 쿠팡의 곰곰. 예. 그 자체 브랜드로 만들어가지고 햇반도 팔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장 입장에서는 그게 중간 브랜드를 한 번 더 안 거쳐도 되니까. 그렇죠. 공장 입장에서 전 좋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런 거. 자, 알겠습니다. 쿠팡 점점 공룡이 돼가고 있는 쿠팡. 뭐 하여튼 많이 싸우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그렇죠. 쿠팡이 또 너무 커져가고 있으니까 약간 걱정도 되고. 그래서 CJ가 조금 힘을 내면 이제 서로 부딪히면서. CJ 화이팅? CJ 화이팅. 네. 오래 버텨주기를. 근데 경쟁이 끝나면 바로. 그렇죠. 그때부터는 네. 저희가 힘들어지니까. 이야. 자. 잘 들었습니다. 3프로TV 권순우 팀장님.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